대통령께서 용산에서 생중계로 시청을 하셨고 아마 보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말씀을. 예, 그 대통령님께서 그 경례 말씀을 저희 직접 해주시는 분 이제 통제동에 있는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일단 그 저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주 발사체를 성공했다는 것에 대한 경례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약 그 공약이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항공우주청 설립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을 해서 하여튼 우주 분야 항공우주 분야를 계속 전폭적인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차세대 발사체라든지 이런 후속 발사체 연구에도 전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